바짝 앉으시죠. 전하 다리가 저리니 펴 앉으. 펴 앉으. 너한테 이거를 드리 주는 거야. 앉으. 너한테 이거를 드리 주는 거야. 그리고 너는 너 소개해봐봐. 너 뭐야? 한 명씩 소개해보라고. 자기소개. 내가 새로 왕 됐으니까 모르잖아. 앉아있어. 불편해. 앉아있어. 예. 이러시면 뭐야. 예. 너는? 저는 저 51살까지 저 장가를 못 간 내시 지상렬이라고. 이놈을 당장 저작거리에 묶어서 당장 저작거리에 묶어서 모든 아낙네들한테 돌멩이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예, 예. 얘 누구야, 얘는? 예, 예. 사신이야? 예, 예.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자면, 그래, 영나라에서 아주 큰 포목상을 하여 의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만은, 본인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런 일이 지금은 그저 고기나 구걸 하러 다니는 그런 뭐. 너는 뭐 하는 놈이길래 네 몸뚱아리가 이렇게 투실투실하고 뭐 있단 말이냐? 투실투실하고 뭐 있단 말이냐? 전하. 백성들은 굶어서. 전하 고정하셨어. 뭐냐 너는? 전하. 어? 저는 김이상공이옵니다. 아 상공 그래요. 나옵니다. 내 대신 항상 음식 맛을 보느냐고. 아이고. 나옵니다. 누구신가? 완장을 차고 있는데 누구신가? 용왕의 아들입니다. 응? 아들입니다. 용왕의 아들이라고요? 전하! 됐어,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? 죄송합니다만은 방어를 잡았는데 방어 뒤에 올라 멀리한 데 치고 가서 자기가 자꾸 용왕의 아들이다! 용왕의 아들이다! 하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다닌 다음 전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. 아, 재밌다. 너무 잘한 거 아니야, 불고. 오, 천재야. 네. 안타깝다. 옆에 있는 누군고? 아, 처자. 저 누군고? 몰라지. 부시리를? 부시리를? 아, 그렇다면은 이 참 딱하게 된 친구인데 이놈이 사실 어떤 놈이냐면 그냥 죽일 놈입니다. 그냥 죽일 놈입니다. 내가 죽일 놈이지 뭐. 본인이 내가 잘못을 알고 아침부터 설레발을 턴 것을 알고 당장 사약을 심하게 내리거라. 사약을 내려보겠습니다. 그냥 다,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궁궐이더라. 저 잘생긴 전하는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입니다. 역시 다치긴 했구나. 그러니까 자기가 용왕의 아들이니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생선이라 생각합니다. 고등어, 광어, 행해돔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? 이 친구의 눈에는 다 생선으로 보입니다. 내가 우울할 때마다 저 친구를 항상 궁궐로 들이보낼 수 있도록. 그거 한번 보여주거라. 콤비네이션. 나가라 콤비네이션. 콤비네이션. 나가라 콤비네이션. 이 친구는 용어를 하다가 방어를 잡아서 탁 맞은 거거든요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. 아주 재밌는 친구구나. 밤새.